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입국하자마자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기다려야 하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임시 수용시설에 격리됩니다. 오는 5일부터는 항공기에 오르기 전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 확인서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. 또 중국 내 공관을 통한 관광객의 단기 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중단됩니다.